안녕하세요. 누구보다 친절하게 친절한 인사시 이인성 구베이 센터장입니다. 6월달 구베이 지역의 시장을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대표 단지로는 명도성 1기, 명도성 2기, 업타운, 구베이 2기에는 국제화원 금색비엔날을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구베이 안내지도 잠깐 보실게요. 구베이 1기와 구베이 2기 사이에는 구베이루가 있어서 1기와 2기가 나눠집니다. 그리고 구양루를 기점으로 창닝치와 민항치로 나눠지죠. 현재 지하철 10호선이 있는데요. 쇠청루역에서 시내까지 나가기는 한 20분 정도밖에 걸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2020년 이제 12월 말 정도에 15호선이 개통 예정입니다. 교통이 아주 편리한 지역이 되겠죠. 다음은 창닝 구베이 기존 아파트 시장 상황 진단입니다. 6월 구베이 평균 거래가는 78,996 위안으로 5월 대비 5.7% 상승을 했네요. 거래량으로는 69채가 거래가 됐습니다. 5월 대비 15% 증가했습니다. 최근 3개월 거래 현황입니다. 가장 비싸게 팔린 아파트는 역시 이가성 아파트죠. 이가성 아파트가 한 11만 원대에 조금 안 되게 거래가 됐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팔린 아파트는 역시 명도성 1기죠. 1,500세대가 넘는 이유로 항상 매매를 1등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화원도 10채 정도 거래가 됐고요. 금색비엔나도 한 4채 거래가 됐네요. 대표 매물시장 상황 진단입니다. 명도성 1기는 1997년에 입주를 했고요. 매물가로는 6만 1,400 위안대에 나와 있습니다. 거래가로는 6만 461 위안. 예, 매물가랑 거래가랑 같죠? 5월 대비 8.3% 하락을 했네요. 명도성 1기의 시장 상황을 진단을 해드리겠습니다. 명도성 1기는 1997년에 입주를 했고요. 평균 매물가로는 6만 1,407 위안, 거래가로는 6만 461 위안. 같은 가격이죠. 5월 대비 8.3% 하락을 했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매물량으로는 38채가 있고요. 거래로는 5채가 됐습니다. 5월에는 4채가 거래가 됐습니다. 대표 매물시장 상황 진단입니다. 90일 매물가 현황은 최저가 5만 1천 위안대부터 최고가 7만 7천 위안대로 나와 있는데 평균가로는 6만 6천 위안대로 나와 있고요. 그러나 거래되는 가격은 6만 3천 62 위안입니다. 한 평에 한화로는 3,500만 원 정도로 가격이 돼 있습니다. 내구지수로는 6% 정도 할인을 해주면 이제 거래가 잘 이루어진다고 보여집니다. 현재 매물량 38채가 나와 있는데요. 이 매물량 소진을 하려면 약 8개월이 걸립니다. 다음은 명도성 2기, 3기입니다. 명도성 2기는 2006년에 입주를 했고요. 3기는 2016년도에 입주를 했습니다. 3기는 2기 안에 있죠. 2기를 통과해서 또 문이 하나 나오면 그렇게 들어가는 고급 아파트입니다. 평균 매물가로는 8만 5,641 위안이고요. 거래가로는 7만 4,735 위안입니다. 5월 대비 13.4% 하락을 했네요. 현재 매물량으로는 40채가 있고요. 6월에 거래량으로는 2채가 거래가 됐습니다. 5월에는 7채가 됐네요. 매물가 현황입니다. 최저가로는 7만 위안대부터 최고가 11만 1천 위안대이고 평균가로는 이제 9만 1천 위안대입니다. 그러나 거래되는 가격은 8만 3,732 위안입니다. 이것은 명도서 2기와 3기의 평균 가격을 낸 것이에요. 할인율은 한8% 할인을 해주면 이제 거래가 잘 이루어지겠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매물량은 40채가 있는데 소진하려면 한 20개월이 걸려지는 걸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업타운 상청이죠. 업타운은 2003년 입주를 했고요.
평균 매물가로는 86,764위안, 거래가는 87,638위안. 영도성과 마찬가지로 거래가와 매물가가 비슷하죠. 5월 대비 5.7% 상승을 했네요. 현재 매물량으로는 16채가 나와 있고요. 6월에는 3채가 거래가 됐습니다. 5월에도 3채가 거래가 됐네요. 매물가 현황입니다. 매물가로는 최저가 59,000위안대부터 최고가 129,000위안대로 나와 있는데, 평균가로는 89,544위안이고요. 그러나 거래된 가격은 78,591위안입니다. 한화로는 한 평에 4,400만원입니다. 네, 내구지수로는 이제 12% 할인이 들어가야 되겠고요. 16채가 나와 있는데, 이 16채가 매진, 소진이 되려면 약 5개월 정도 걸리는 걸로 보여집니다. 자, 다음은 이제 902기의 국제화원입니다. 국제화원은 2006년에 입주를 했죠. 매물가로는 10만 7천위안대에 나와 있고요. 이제 거래가로는 9만 7,862위안. 5월 대비 2.7% 살짝 하락을 했네요. 현재 매물량으로는 31채가 나와 있고요. 6월 거래량은 5채가 거래가 됐습니다. 5월에도 5채가 거래가 됐습니다. 90일 매물가 현황입니다. 매물가로는 108,347위안으로 돼 있고, 거래된 가격은 이제 99,193위안입니다. 한화로는 한 평에 5,500만원입니다. 내고지수로는 이제 8% 정도 할인 들어가야 되겠고요. 나와 있는 31채를 소진하려면 약 6개월이 걸립니다. 보시다시피 재고량 수치가 6개월 정도 걸리는데요. 이 정도면 상당히 짧은 편인데, 매도를 지금 망설이시는 분들은 지금 수요가 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매도 타이밍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색 비엔나 2007년 입주를 했고요. 평균 매물가 109,737위안입니다. 6월에는 이제 거래가 없었네요. 그래서 5월 평균 거래가가 106,245위안으로 나타납니다. 현재 매물량은 10채가 있고요. 매물가 현황으로는 최저가 8만 2천위안대부터 11만 4천위안대, 평균가는 10만 2,845위안이고, 거래된 거는 5월 기준으로 10만 6,245위안입니다. 한화로는 5,900만원입니다. 한 평에. 내고지수로는 이제 할인율이 안 들어가도 거래가 잘 되겠네요. 현재 나와 있는 10채를 소진하려면 재고량 수치가 약 7.5개월이 걸립니다. 네, 이상 이제 구베이를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다음에 홍첸루 시장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대표 단지로 풍도국제, 금수강남 1기, 2기, 4기 설명을 해드릴게요. 홍첸루 안내지도 잠깐 보실게요. 홍첸루에는 10호선과 9호선 두 개의 지하철이 있습니다. 그리고 쇼핑몰 있죠? 완상청, 아이친하이가 있죠? 홍첸루는 두개 노선의 지하철이 있는데, 지하철 10호선과 9호선이 있어서 교통이 아주 편리한 곳입니다. 시내까지는 3, 40분이면 도착하고요. 한 번씩 꽃바람 쐬러 외출하시기에는 부담 없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뭐 굳이 쇼핑만이 목적이라면 홍첸루에서 모두 해결이 됩니다. 유명한 식당부터 쇼핑 영화관까지 갖춰져 있는 완상청이 있죠. 그리고 아이친하이가 바로 길 건너에 있고요. 또한 홍첸루는 관광지로 유명을 요즘 떨치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친구들이 데이트하러 나오는 명소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입주민들은 너무 불편해하고 계세요. 도로에는 교통체증이 너무 심하고요. 지나치게 사람들이 많이 와서 복잡하고 엄청 시끄럽고, 안전상 주말 외출은 자제하고 계십니다. 홍첸루 최근 3개월 거래 현황입니다. 가장 높은 가격으로는 금수강남 4기가 평당 7만 위안대에 거래가 됐고요. 가장 많이 팔리는 아파트는 금수강남 1기가 11채가 거래가 됐습니다. 풍도국제도 6채, 금수강남 2기 5채, 골고루 거래가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풍도국제는 평균 매물가로는 72,307위안에 나와 있고요. 평균 거래가는 66,230위안입니다. 5월 대비 8.2% 상승을 했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매물량으로는 24채가 나와 있고요. 6월의 거래량은 2채입니다. 매물가로는 최저가 6만 3천 위안대부터 최고가 8만 3,718 위안대가 있죠. 평균가로는 7만 4,517 위안이고요. 그러나 거래되는 가격은 6만 3,170 위안입니다. 다음은 내고지수인데요. 15% 할인율을 들어가야 되겠고요. 현재 24채 나와 있는데 12개월이 걸리면 모두 소진이 될 거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금수강남 1기입니다. 금수강남 1기는 평균 매물가가 69,223 위안이고요. 거래가로는 6,497 위안입니다. 5월 대비 7.3% 하락했습니다. 현재 매물량으로는 17채가 나와 있고요. 6월에는 3채가 거래가 됐습니다. 5월에는 7채 거래돼서 많은 거래 상황을 보여주고 있죠. 90일 매물가 현황입니다. 최저가 64,000 위안부터 최고가 76,000 위안, 평균가로는 68,824 위안이고요. 그러나 거래되는 가격은 63,893 위안입니다. 할인율은 7%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재고량으로는 소진하려면 17채가 한 6개월 정도 걸려서 소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수강남 2기입니다. 평균 매물가로는 7,848 위안이고요. 거래가로는 61,519억 위안입니다. 5월 대비 6.2%나 상승을 했네요. 현재 매물량으로는 두 채가 나와 있네요. 6월 거래량 두채 있었고요. 5월에는 한 채가 있었습니다. 매물가 현황입니다. 최저가로는 6만 위안대부터 최고가 7만 1,000 위안대인데 평균가로는 65,961 위안입니다. 그러나 거래되는 가격은 평균가 61,455 위안입니다. 내고지수로는 이제 7% 할인 들어가야 되겠고요. 현재 나와 있는 두 채는 한 달이면 다 팔리겠네요. 소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수강남 4기입니다. 평균 매물가로는 69,822 위안이고요. 거래가로는 68,649 위안입니다. 이건 할인율이 많이 안 들어가도 되겠네요. 5월 대비 2.2% 하락을 했고요. 나와 있는 매물량으로는 21채, 6월에 5채나 거래가 됐네요. 5월에도 3채가 거래가 됐습니다. 매물가로는 최저가 57,000 위안부터 최고가 87,000 위안대인데 평균가로는 69,375 위안이 되겠고요. 실 거래되는 가격은 평균가 69,331 위안입니다. 내고지수로는 0.6% 할인율이 들어가야 되겠고요. 현재 나와 있는 21채는 약 4개월 정도면 모두 소진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매매가 상당히 많은 시장 지금 상황인데, 매도를 고려하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이 적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6월에 시장 상황을 안내해 드렸습니다.